안녕하세요, 슈퍼맨 동경이에요. 아, 오늘의 엉뚱한 걸 엉뚱하게 죄송합니다. 리뷰하는 엉뚱이 뷰. 죄송합니다. 오늘의 제품, 아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, 아 슝. 이것은 플라잉 타이거에서 무려 10,000원에 산 역할놀이 코스튬. 29살에 이걸 샀다는 것 자체가 엉뚱 리뷰 인증. 그래도 일단 샀으니까 리뷰를 하는 게 바로 슈퍼맨의 차트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튕기는 순간 저는 소방관이 됩니다. 오! 아니 잠깐만 잠깐만,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오, 깜짝 놀랐네요. 잘못 튕겨가지고. 어때요? 소방관 같습니까? What?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것은 턱받이가 아니고 코스튬이라는 사실. 그럼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? 소방관은 개. 소방관이기 때문에 불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. Fireman. 불을 무서워하는 게 소방관이 말이 됩니까? 아, 뜨거. 여기 불 보이시죠? 파이어맨은 뭐 이 정도 불 따위는 전혀 무섭지가 않아. 방울이야! 방울이야! 어, 주민 여러분의 오, 아, 주민 여러분의 신고 덕분에 화재 진압 완료. 파이어맨 코스튬 최종 후기. 제가 진짜 사랑하는 신비와 신율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가져다 줘야 되겠군요. 자나깨나 불조심, 불장난 금지. 불이야!